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영화. 네, 조용한 만남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요, 김정중 감독의 연출에 의한 것인데요. 오감에서 하나가 없다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가 없지만 다른 쪽으로 뛰어날 뿐이며 서로를 느낄 수도 있다. 장애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짧은 단편 영화라는 연출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시놉시스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만남입니다. 네, 김정중 감독의 조용한 만남. 현재 시네허브에서 상영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3,943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시네허브 3분 영화제 수상을 했는데요. 상당히 높은 조회수입니다. 이 시각장애에는 청각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리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 그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 네, 지금 딸랑딸랑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멈췄어요. 그 시각장애인이 그 방울을 찾아내죠. 저 사람은 듣지를 못하죠. 청각장애인은. 이 청각장애인이 다시 그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탑승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거죠. 책장 넘기는 소리 듣고, 결심을 합니다. 방울의 주인에게 도로 돌려주기를. 이렇게 해서 청각장애인 여인과 시각장애인 남자의 김한중, 홍성윤 씨군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김정중 씨. 한남대학교 미디어 영상과입니다. 네, 이 방울 소리.